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9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IQ, EQ는 들어봤지만 SQ 들어보신 적 있나요? SQ는 소셜 퀘션트의 약자로 사회지능을 말합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백형열 SQ 전문 강사 강의로 관계지능 특강 및 체험 활동을 진행합니다. 날짜는 9월 19일 토요일이며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장소는 정릉삼동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며 장소 관계상 선착순 12명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전화로 가능하며 SQ 강의를 통해 관계 지능을 높이고 행복 지수를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원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서는 올해 하신 모든 미디어 작업 활동들을 공개 모집하는 2020년 노원 발전 미디어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올해 하신 미디어 작업을 링크로 보내주시면 심사하여 총 9개 작품을 시상하고 축하 그리고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0일부터 11월 31일까지이며 접수는 해당 링크 접속 후 가능합니다. 문의는 노원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로 하시기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폭발적 감염으로 인해 가짜 뉴스들이 구민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성북구청에서는 구민들께 확진자 관리와 동선 공개에 대한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저희 와부숑에서는 안내문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확진자로 판명된 경우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하고 이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증상 발현 시점 24시간 전부터 확진 당일까지의 카드 내역 확인서, CCTV, 휴대폰, 위치 추적 정보 등을 질병관리본부와 경찰서 및 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접촉자를 판별하고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동선 공개가 되기 전 즉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는 상호 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좀 더 자세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1,400여 명에 이르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전단 비건이 매일 두 번 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 선별진료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 시설에 출장 검사를 실시하고 민간 방역회사까지 동원하여 방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한 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서울시에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가짜 뉴스들로 인해 구민분들의 불안한 마음이 코로나19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헛되지 않도록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9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리며 마지막으로 덕분에 챌린지 와보숑에서도 동참합니다.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덕분에 챌린지를 이어갈 두 곳은 능말 이야기 그리고 호박이 넝쿨책입니다. 감사합니다.